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금융 불안이 또 일어날 수 있고 국내 안보 위협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이것 우크라이나 침공이 딱 터지니까 지구 반대편 먼 나라 일이고 우리하고는 무관한 일인데 이런 말씀을 처음에 하셨어요.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시지만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전혀 이런 안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윤석열 후보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네,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18초 남았습니다. 예. 네. 윤 후보님은 정말로 거짓말을 아주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먼 나라 일인데 우리나라의 주가가 떨어질 만큼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부 떼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지 마시고요. 6개월 초보 정치인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각도가 서로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지킬 힘과 강력한 동맹이 없다면은 말뿐인 또 종이와 잉크로만 되어 있는 그런 협약서라든지 선언문 가지고 절대 평화가 유지될 수 없고 평화는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거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죽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쟁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그게 오히려 평화를 더 위협하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